데리고 오려고요. 저기 말이에요. 말씀하세요. 송아, 조금만 이따가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? 혹시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? 저 송아 꼭 데려오고 싶은데. 아니에요. 송아 엄마 계획대로 해요. 대신 태평이한테는 꼭 입담으로 줘요. 절대 말 안 해요. 저 손님이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아니 뭐 저 호경이가? 응. 어 그래 알았어. 아 그럼 가봐야지. 어 저 알려줘서 고맙네 최이사. 그래. 호경이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? 아 그저 집에서 발작을 했다는구나. 발작이요? 어 저 위회장의 심려가 크실 텐데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. 아이고 저 당신 저 호경이 쓰러졌다는 얘기 들었어? 호경이가요? 갑자기 왜요? 아 그 전에 앓던 공황장애가 심해진 거 아니겠어? 왜요? 제가 형님한테 미스터 김이 누군지 말했을까 봐서요? 아니야. 태평이니? 잘 들어가셨어요? 지금 막 들어왔어.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쉬어. 그래. 미스터님 만나고 왔나 봐요? 그 자식은 형님 쓰러진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 봐요. 건우가 태평이 우경이랑 헤어졌으니까 더는 못 살게 굴지 마. 부탁한다. 미스터님이 걱정할까 봐 형님 쓰러진 얘기 안 한 거죠?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요. 엄마가 언제부터 남을 그렇게 배려했어요? 여보세요? 형님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며?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? 내가 왜 너한테 일일이 연락해야 되는데? 피곤해. 이만 끊을게.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?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내일 아버지하고 같이 갈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. 건우가 어떻게 왔어? 온다는 얘기 없었잖아. 일 쉬는 날이 오늘이라 어쩔 수 없었어. 아침 움직였구나. 잘 먹겠어요. 어서 와. 오랜만이다 오빠. 내가 좀 일찍 왔지? 괜찮아.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. 송아야, 엄마 삼촌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. 뭐야? 어제 통화했다면서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오고? 송아야, 엄마 와서 좋니? 사실은 나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대. 아빠한테 그 얘기하러 왔나 봐. 이번엔 진짜래? 전처럼 또 사정이 생기고 나면. 진짠가 봐. 벌써 집도 구했대. 아니, 완전 갑작스럽네. 이번엔 송아가 진짜로 가는 거니? 오빠가 못 믿을까 봐 가지고 왔어. 맞지? 맞긴 맞는데 너 이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난 거야? 혹시 이상한 돈 빌린 거 아니야?